안녕하세요. 짱새 배관 용접학원장 짱새입니다. 이번 영상은 학원장과 학생들의 기량 대결로서 졸업을 앞둔 7명의 학생들과 육지 대결을 하고 1번에서 8번까지 번호를 무작위로 추첨을 하여 투명하게 대결을 하였습니다. 제 번호는 비공개이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것은 짱새 원장의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댓글로 번호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버원, 1번의 시험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드가 일정하게 쫙 깔렸습니다. 주말춤 일정하고 피치의 간격이 일정합니다. 약간의 언더컷이 있었는데 약간의 언더컷도 불합격입니다. 아마 저희들 학생과 저희의 비드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찾아내기는 힘들 겁니다. 넘버 2, 이번에 비드도 정말 일정하게 쫙 깔리고 주말춤이 정말 예술입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백비드도 테크 부분이 약간 많이 나왔네요. 하지만 실제 보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비드가 많이 틀립니다. 실제 보았을 때 백비드는 거의 일정하게 나왔습니다. 넘버 3, 넘버 3 정말 잘했습니다. 주마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비드가 쫙 깔렸습니다. 반대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간격이 일정하고 주마춤과 비드가 뜨는 게 없습니다. 거의 학생의 비드가 거의 비슷합니다. 백비드도 일정하게 형성되었습니다. 넘버 4, 4번의 시험 모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술입니다. 비드 간격, 피치포, 줄맞춤, 비드 깔림, 마치 기계가 용접하듯이 용접을 하였습니다. 백비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비드도 정말 일정하게 잘 내었습니다. 제 걸까요? 넘버 5, 5번의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비드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이시죠? 일정한 피치 간격, 칼 같은 줄 맞춤. 백비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약간 안 되었습니다. 넘버 6, 6번의 시편은 잘 되었습니다. 백비드도 일정합니다. 정말 잘했네요. 넘버 7, 행운의 숫자 7입니다. 겉비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간격이 약간 넓은데, 오, 줄맞춤 보십시오. 비드가 쫙 깔렸습니다. 일정한 피치 간격, 줄맞춤. 비드가 예술입니다. 백비드도 정말 일정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정말 제 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넘버 8,
8번의 시험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의 시험시편도 피치 간격이 일정하고 깔끔한 줄맞춤이 되었고 비드가 쫙 깔렸습니다. 어떻게 짱새 배관 용접 사람들은 이렇게 비드가 예술적이고 줄맞춤이 쫙 되고 백비드도 일정하게 낼까요? 그 비결은 훈련 방법이 아주 독특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단결이 정말 잘 됩니다.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졸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졸업반에 있는 7명의 학생과 학원장인 짱새의 육지 결과물을 보았습니다. 저의 시편은 1번에서 8번 중 어떠한 시편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지 시험 치는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생들은 현재 육지뿐만 아니라 현장식 용접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용접을 잘하는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君の中にある赤ドアを着せぬ